저희가 그 오마이 TV 예, 선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버스 613이라고 유세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예, 생방송으로. 야, 우리 몰랐네. 그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. 지금 유세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요. 예. 분위기 좀 어떤가요? 다녀보시니까? 좀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두 달 전에 시작할 때는 그 자유한국당 하는 짓이 뭐냐.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정신 차려라. 상당히 분노한 우리 도민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경남만 좀 집중 안 되는 끈끈한 그 메시지들이 이제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심지어 네 요번에 못 해내면은 죽어라.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잘 돼야 또 나라도 안 괜찮나. 그러나 아마 그 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또 나름대로 경남이 또 생각하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지금 경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 공약 어떤 걸 좀 내세우고 계신지요? 지금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어렵고 이제 실업 대책에 대한 그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현재 산업이 좀 더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되는 즉 4차 산업의 어떤 기술과 그 접목될 수 있는 변화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문제라든가 네.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우리 조선산업도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사람 인건비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런 경쟁력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실제 이제 LNG선이라든지 또 쉐빙선이라든지 좀 특화시키고 또 그리고 우리 남해안에 새로운 관광도시와 맞게 이 크루즈선이라든지 요트 고급화라든지 아마 이런 쪽 방향도 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대체 산업으로 어차피 인력을 그쪽을 키워가야 되면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방산, 해양 물류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과감하게 펼쳐가야 되고 이런 기틀을 제가 지난번 재임 도지사 할 때 소위 남해안 특별법이라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특별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에는 아마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김경수 후보 유세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요. 네. 거기 유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네. 여당 후보,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기 때문에 경남 경제 잘 살릴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좀 더 비교 우위가 있다. 왜냐하면은 요즘 야당의 그 지원을 못 받으면 국정 수행하기 힘듭니다. 제가 도지사 된다고 문재인 후보나 김경순 후보가 네모라를 할 것 같습니까? 그러진 않을 겁니다. 거기에 야당의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여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즉 김태호가 우위가 있다. 더 통합적이고 소통력을 가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홍준표 대표가 그 지역에 안 간다라고 선언하시고 지금 안 돌아다니시고 계시는데요. 당 지도부의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지. 그래, 저도 뭐 마음으로는 예. 애절합니다. 많은 어떤 분이든 선거라는 게 한 표라도 더 돼야 되고 그런 차원의 지원을 받고 싶지만 중앙의 대표가 지역에 내려오고 또 그랬을 땐 중앙 이슈에 우리 지방의 이슈들이 이렇게 묻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정중하게 김태호 중심으로 김태호의 평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. 그게 쾌히. 네. 그러면 좋다.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네. 이야기 된 겁니다. 네.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격차가 그래도 꾸준히 두 자릿수로 가는 게 아니냐. 뭐 MBC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지. 오히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고 현장하고는 누구나 보면은 다를 것이다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. 네.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면심하고 여론조사는 너무 차이가 있고 우리 도민들이 거꾸로 저보고 그래요. 그 여론조사 믿지 말아요.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하니까
아마 상황은 많이 다를 겁니다. 여론조사 결과하고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끝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경남 지역에서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. 네. 한 말씀 해주시죠. 오마이뉴스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잘하라는 굉장히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 믿음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마이뉴스 많이 믿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야, 현장에서 이렇게 오래 하는 처음이다. 네. 자, 오마이TV에서 예, 예, 고맙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.